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민철님의 사진을 함께 보면서 프로의 눈과 아마추어의 눈의 차이, 보는 시각의 차이, 시선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물을 볼 때 프로는 어떻게 보고 아마추어는 어떻게 보기 때문에 사진이 다르게 나오는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민철님의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사진 좋네요. 물이 빠진 뻘 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사진의 특징은 로샷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노출을 주고 물의 흐름이 안개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촬영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볼 때는 사진 좋아,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왠지 하늘이 이 구름이 낀 듯한, 아니면 흐린 듯한,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잘 붙지 않는 사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되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역시 로샷을 장노출을 주고 배가 멈춰 있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 뒤에 있는 섬인지 육지인지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게 별로 그다지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밑에 배도 황금분할비, 화각이 있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잖아요. 화각이 있으면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죠. 여기에 오른쪽 밑에 하단에 걸려 있어서 대단히 황금분할로도 해서 피사체가 제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앉혀서 대단히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진도 역시 같은 기법으로 찍었습니다. 역시 이 장노출을 주었으니까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은 안개처럼 보이고, 저 뒤에 산들이 보이죠. 근데 저기서부터 약간 네 번째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수법을 써서 사진을 찍는데, 저기 네 번째 저기 뒤에 있는 산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렇게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촬영하고 싶은 것이 시간이 멈춰 있는 고요함,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사진 자체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폐선이 된 배가 장노출이 걸려 있는 물이 이제 시간이 막 이렇게 장노출이 되니까 흔들려서 안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게 폐선이 걸려져 있어요. 이 걸려진 이 폐선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산, 저 뒤에 보이는 산에 있는 숲, 이런 것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앞에 있는 피사체, 전경에 있는 피사체와 저 원경에 있는 피사체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훨씬 더 이야기가 증폭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은 사진이 두세 장 반복이 되면서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역시 똑같은 형태의 사진들이 찍혀 있습니다. 똑같은 장노출, 그리고 화면이 거의 반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화면 전체가 반은 바다, 밑에 배가 있고 위로는 섬 같은 게 있고 육지에도 좋고요. 그 위로 이제 하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이한 화각을 계속 들이대는 것, 이게 유형학적인 사진이거나 같은 시스템, 같은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이렇게 촬영할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고요와 조교감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저 뒤에 있는 산들이나 이런 것이 이 배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셔도, 다음 사진은 약간 다른 또 느낌의 사진이죠. 역시 뻘이 있고, 뻘 위로 지나가는 고압선이 보이고, 역시 장노출을 했기 때문에 물들은 어리어리하게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진은요, 우리한테 대단히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 달라요. 화면을 반분, 상하로 반을 나누어 놨지만
밑에 있는 배는 고요하게 적요한 그 맛, 적요감이잖아요. 적막과는 다르죠, 그죠? 적요한 맛이 있고, 뻘들은, 샅다스피드를 좀 빨리 끄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그래서 뻘들에는 이제 물들이, 바닷물들이 나가서 없는 상황이고, 하늘에는 정말 멋있는 구름이 또 있습니다. 예, 하늘에 멋있는 구름과, 강렬하게 떨어지는 햇살, 그게 나뒹굴어져 있는 폐선. 폐선이 아닌지도 모르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배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 배가 있는 게 대단히 드라마틱한 사진으로 찍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사진 좋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이 사진을 다른 형태의 사진으로 보면 똑같은 유형의 사진인데 여기에 똑같이 놓여 있는 사진을 다른 시간대에 이분이 찍으신 것 같아요. 그게 하늘에 구름도 없고 역시 장노출을 줘서 바닷물은 안개처럼 보이고 배는 있고 역시 화면은 상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금 전에 보았던 여러분이 보았던 사진, 이 사진과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사진과는 역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찍으면 이분이 지금 배와 섬, 하늘도 그냥 흐리멍텅한 하늘, 이 하늘과의 관계를 지어낼 수 있을까? 아마 관계 짓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배와 저 뒤에 보이는 육지인지 섬인지도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없어 보이는 놈을 왜 그렇게 귀엽고 피사체 화면 속에다가 담으려 했을까? 이건 저의 나름대로 의문이에요. 그런데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역시 아마추어적 안목, 아마추어적 시선, 아마추어적 눈으로 자기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화각을 들이댈 때 그거를 캐치를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를 약간 다르게 차라리 완전히 배만 크로즈업했으면, 그리고 배 주위로 장노출한 바닷물들이 안개처럼 뿌옇게 보였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촬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분은 서 있는 상태의 높이에서 사물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찍히고 뒤에 바다가 찍히고 그 뒤에 산이 찍히고 또 하늘이 찍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삼각대를 걸고는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장노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라면 사다리를 놓고 높은 데를 올라가서 지금 보는 사진처럼 찍겠다는 거죠. 이 사진은 조금 전에 보여준 사진과 똑같은 사진입니다. 제가 크롭을 했어요. 이렇게 찍으면 훨씬 집중되는 그 사진에 집중할 수 있는 사진이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진이지만 어떻게 찍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눈높이에서 찍는 것이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위에서 밑을 내다보고 본인이 찍고 싶어하는 배와 장노출, 그러면 훨씬 집중력 있는 사진이 되어지면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시간의 적요 이런 것이 담겼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소재를 구하고 정말 좋은 촬영 기법을 통하고는 있지만 왠지 시각면에서 눈이, 자신의 눈이 그것을 제대로 자기가 뭐 때문에 거기에 끌렸는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제대로 끌린, 나를 끄는 것이 무엇이야? 하고 정확하게 그걸 알면 정확하게 그것을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배와 장노출된 바다의 안개 같은 느낌, 뒤에 산도 나오고 피사체에 있는 배인 것과 관계가 없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없는 것과 뭐 무의미한 하늘이 그냥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사진은 뭐 또 별개의 사진으로 넘어간다고 치고요. 이 사진도 배가 난파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선이죠. 배선과 물에 떠 있는 배들의 상관관계가 찍혀 있는 거죠. 상관관계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뒤에 있는 섬인지 육지인지 하는 것은 이 상황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별 관계가 없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를 높이 올려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장노출로 찍는 게 훨씬 작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몇 차례 보면서도 이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다른 사진 또 볼까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네요. 이 사진도 역시 이, 자, 이 사진은 크로즈업이 된 사진입니다. 아, 이 사진은 이 사진도 역시 이, 뻘이 있고 뻘놈으로 나무가 나무가 있는 육지가 보이고 뭐 하늘이 또 보이고 이런 상황이죠. 이것을 제가 크로즈업을 해봤습니다. 그죠? 훨씬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걸 위에서 찍었으면 훨씬 강력했겠죠. 제가 밑에서 찍은 사진, 뭐 눈높이에 찍은 사진을 크롭했으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물이 들어왔을 때 장노출을 걸었으면 훨씬 드라마틱한 그림이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배가 없는 풍경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지금 이 사진 참 좋은 사진 같아요. 아, 이 사진도 정말 그림이 될 뻔했는데 여러 가지 아까 찍은 사진들이 패턴 똑같은 패턴으로 구사를 하다 보니까 바다가 있고 배가 있고 뭐 섬이 있고 뭐 하늘이 있어. 근데 이 적미하고 고요한 곳에 이 고요한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서 낡을 때나 낡은 배선들이 있어. 이런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크로즈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저거를 장노출을 하면 훨씬 그림 같은 그림이 되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상태로 크로즈업 하라는 건 아니죠. 아마 배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제가 뒤에 있는 산을 잘라내기 위해서 무리한 크로즈업을 하니까 밑이 많이 비었습니다. 조금 더 사진을 찍을 때 배를 밑에다 놓고 화각을 잡고 위에서 찍었으면 우리 이 김민철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제대로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도 역시 이 바다 위에 바다에 배선으로 남아 있는 사진이죠. 그냥 사진을 이렇게 두지 않고 제가 크롭을 해서 잘라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만 작가가 자신의 시각을 3D로 머리에 그렸으면 이런 답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찍으면 배가 보이고 쓸데없는 것들이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 그 잡다한 것을 빼면서 찍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더라면 좀 더 좋은 사진이 찍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이야기할 때 사진은 빼기의 미학이다. 빼기의 뭐 예술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다지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넣어야 되죠.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이 배와 상관관계, 이 배의 이미지를 시너지를 통해서 좀 더 부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꼭 빼기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김민철님께서 찍은 이 상황은 배와 시간을 알려주는,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안갯빛이 되어 있는 장노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프로의 눈과 아마추어의 눈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